대학로 방송대본관 1층에 위치한 락앤락 카페입니다. 컵홀더에 이렇게 신편입생 모집 안내가 있어 방송대 입학 시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송대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되는 201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전문직 및 직장인이 사회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방송대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다 많은 국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알리기 위해 방송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방송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학 관련 정보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리플렛 형태로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대 페이스북에서는 댓글을 달거나 친구를 소환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방송대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1월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송대 신문 이유리입니다. 2016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 대체시험 결시자의 성적인정 신청이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2학기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자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성적인정 신청을 통해 기말시험 성적만으로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정 범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시험에 결시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문제로 결시한 경우, 또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성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대 DMC 영화 시사회가 지난 11월 24일 대학본부 디지털 미디어 센터 4층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사회에서 상영된 영화는 201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로 켄 로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현대 영국 사회에서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함과 유머, 따뜻함, 그리고 절망까지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번 시사회가 연말을 맞이하는 방송대인들에게 사회와 개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랍니다.